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항력이 있는, 예, 대항력이 있는 보증금 미상의, 예, 임차인의, 예, 전세 보증금,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자, 우선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강 리치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그, 바로 강변 옆에 있어요. 강변 옆에 있어가지고 위치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가 뭐 자주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여기 자주 지나다니는데 보면은 아주 위치도 좋고, 예,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44평인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9억 2천, 9억 2천 상당히 싸죠? 22년 1월 10일에, 예, 최모 씨가 낙찰을 단독 낙찰로 받았어요. 단독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를 냈어요. 그죠? 예, 허가가 안 났어요. 물건 자체가 허가가 안 나고 지금 현재 불허가를 낸 상태로 지금 끝나서 다시 지금 또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은 그냥 유찰돼서 그냥 흐른 상태였죠. 자,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게 왜 이분이 이게 이 물건이 불허가 났을까라고 보니 박정복 씨가 있는데 박정복 씨가 전입일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을 한 날짜보다 한두 달여 가량 더 빠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수사항이죠. 게다가 보증금 미상이에요. 보증금 미상. 얼마인지는 몰라요. 보증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물건을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인수사항이 있으니까 이분이 전세인지, 아니면은 뭐 실제 뭐 월세인지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임차인하고 뭐 집주인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보증금 없이 예 그냥 무상 임대차 계약서로 지금 살고 계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분이 불허가를 신청을 해서 낸 이유 자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부분 때문에 불허가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볼때또 궁금한 게또 있죠. 불허가를 자기가 냈냐?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냈는지 아니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인해서 불허가를 당했는지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내용은 볼게요. 법원 문건 내용서 보신다면 불허가 신청을 제출했죠. 최고가 매수인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먼저. 자, 여기서 1월 10일 날 낙찰을 받았습니다. 1월 10일 날 낙찰을 받고 이분이 불허가 신청을 1월 17일, 7일 일주일 뒤에 했어요.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일주일 안에 불허가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불허가 신청을 바로 해버렸어요. 매각 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1월 17일 날 불허가가 난 사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약간 여기서 뭔가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때 어때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아, 이게 진짜의 보증금이 있는가 보구나. 이분이 뭐 진짜로 뭔가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인가 보구나. 인수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겁나기 때문에 이런 보증금 미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못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거고 현재는 그 7.3억까지 떨어졌어요. 7.3억까지 떨어졌는데 과연 이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일지 예, 얼마일지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뭐 찾는 팁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증금을 빨리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아시리 뭐 실거래가 검색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시리를 우선 키세요. 그리고 한강 리치 팰리스죠. 예, 한강 리치 팰리스. 한강 리치 팰리스라고 치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얼마였었어요? 한강 리치팰리스, 이 사람이 전입한 날짜가 2015년 9월이죠. 2015년 9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실거래가로, 거래 현황으로 봤을 때, 실거래가로 44평이에요. 예, 9월 23일 날 지금 하나가 뜨죠? 예, 전세 5억 6천짜리. 5억 6천짜리. 날짜가 비슷해요. 그죠? 전입이 먼저 되고, 9월 23일, 이때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전세일, 요거 일 확률이 높은데, 자, 그러면 전세가 뭐 보증금 미상이 있더라도 5억 6천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동수가 1동에 7층이에요. 자, 이게 1동 7층 딱 맞아 떨어지죠. 네,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보실 때, 여러분 보실 때에도 2년도 당시에는 거래가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5억 6천에 전세를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약간 짐작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전세 5억 6천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근데 맹신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700 이게 지금 물건 자체가 703, 702호죠? 701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맹신하시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 감히 이 정도면, 90%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가늠해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시세가 이 정도 됐었다. 만약에 전세면은 한요 정도 시세, 뭐 6억 정도의 시세였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할 때이 물건이 약 15, 뭐 14억, 15억 정도 될것 같으니까 6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은 6억 정도의 인수상이 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뭐 8억에 우리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약 14억 정도 되잖아요. 현재 물건이 그럼 15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1억 정도 벌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시고 현재 뭐 대학력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뭐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이다. 보증금 미상이죠. 보증금 현재 알수 없어요. 미상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뭐 입찰하실 때는 그 부분을 보증금 얼마인지 한번 대략적인 건 확인해 보시고 입찰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까 저는 아시리에서 찾았지만은 일반 네이버나 뭐 다른 데 그런 사이트에도 있긴 있어요.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찾는 이유는 여기에서 층수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층수가 안 나와요. 아시림은 유일하게 층수가 나오니까 이런 거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을 하실 때에는 아시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라고 팁을 드리고요. 한번 뭐 입찰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 요 5.6억을 토대로 삼아서 한번 대략적인 입찰가를 한번 선정해 보시고 이 물건이 딱 이거다 이게 안전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5.6억에 같은 시기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인을 많이 하시고 뭐 입찰해 보실 분들은 약간 머리 쓰셔 가지고 입찰해 보셔도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박정복은 이 사건의 채무자이며 신청 채권자가 박정복의 임대차 사실 없음의 확약용 각서를 제출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이거 작성 일자는 뭐 2022년 4월이지만은 그 이후에 일어났지만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일전에 그분이 이걸 포기를 했었죠. 일전에 이거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후에 이렇게 발생이 된 부분인데, 채권자,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뭐, 이거 임대차 사실이 없다고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럴 거면은 그분이 굳이, 이거를 포기했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물건들도 보증금 미상의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실제 검색을 해 보시고 동수와 층수 한번 맞춰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입찰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팁 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뭐또 좋은 팁 있으면 다시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